대곡성이 한가득 들어오는 10월. 지금부터 여러분의 10월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여츠르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1972년 임자생 지띠분들의 10월 운세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10월 지띠 운세에서 72년생 지띠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인의 생년월일, 출생시간 등을 고려한 맞춤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해와 띠를 기준으로 한 운세 풀이를 제공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운세는 다소 일반적이고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운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전통 철학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로 하고요. 이번 10월은 이 편관이 들어오는 달로 직장과 사업에서 중요한 기회와 도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운세를 알아볼까요? 1972년 임자생 지띠분들은 이번 10월이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됩니다. 재물은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금전적으로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돈이 기대만큼 모이지 않는다면 내 문제가 아닌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만들거나 혹은 내가 돈을 쓴 방식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달은 편관이 들어오는 시기이므로 승진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지만 좋은 운세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의 노력과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임자생분들은 종종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릴 수 있으며 중요한 파트너나 고객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인도 만날 수 있고요. 하지만 사업의 성공은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거나 기존의 인연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조언이나 도움을 줄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몸과 마음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모든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자, 10월달에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편관이 들어오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잘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진이나 사업 기회가 있는 시기에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자생 지띠의 전체 운세 정리해 드릴게요. 2024년은 임자생 지띠에게 매우 좋은 해예요. 재물운, 직장운, 사업운 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운세가 하반기 쪽으로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24년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신 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연말쯤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네요. 건강이 좋아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1972년 임자생 지띠의 2024년 10월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운세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행동입니다. 좋은 운세가 찾아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좋은 운세가 찾아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임자생 지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10월에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10월이 조금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아래 댓글창에 10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